안녕하십니까. 저는 24학년도 경기 보건초등 4등으로 합격한 라고 합니다. 먼저 이 영광스러운 합격 수기라는 이 발표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리고, 그리고 저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새 아이를 잘 키워준 저희 남편과, 또 제가 예민할 때 온갖 신경질을 부려도 다 받아주고 오히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저희 새 아이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성실한 강의와 훌륭한 교재,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로 합격을 인도해 주신 김기영 교수님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합격 수기를 발표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객관적으로는 훌륭한 이제 보건 합격 선생님들에 비하면 물리적인 공부 시간은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교수님께서 저의 이 힘든 상황에서도 합격을 할수 있었고, 이러한 그 수기가 저와 비슷한 육아맘 또는 일병행 선생님들에게 큰 용기와 이제 도전을 줄수 있다는 말씀에 힘을 얻고 섰습니다. 혹시 저의 수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40대 후반이고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계획적으로 세 아이를 낳았고, 거의 8, 9년을 출산과 양육을 하면서 이제 제 취업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그 우연한 기회로 기간제 보건교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6년 동안 일을 계속했습니다. 보건실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저의 적성을 확인하였고, 주변에 이제 초등 선생님들이나 수석 선생님께서 보건교사가 천직이다, 그 임용 준비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과 긍정적인 이런 말씀을 듣고 바로 이제 한국사 시험을 땄고, 거의 이제 2019년부터 관광 시험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는 그 일과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집에 와서 또 집안일에 새 아이를 그 양육하는 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공부했던 양에 비교하면 50%도 안 되는 공부량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작년과 재작년은 일은 안 하고 공부만 했었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올인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육아까진 아니어도 아이들 이제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제 가치관이 이제 저의 임용 시험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에 따른 이제 적절한 돌봄도 저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많은 신경을 썼고, 그 물리적인 공부 시간은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공부를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합격을 할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과 동기를 좀 부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전공 점수와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공은 65점, 교육학은 15점, 그리고 2차 면접 점수는 이제 100점을 주셔서, 총 커트라인으로는 12점 정도를 플러스 한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먼저 전공 방법은,
재작년에도 이제 김기영 선생님 이제 풀커리를 탔었고, 작년에도 이제 불안한 마음에 연간 패키지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상반기에는 약간 이렇게 쉬엄쉬엄 하는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저희 아이들 이제 학교 행사라든지 그 아이들이 이제 학급 회장,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엄마의 그런 학교의 역할이 많아졌고, 저는 웬만한 이제 학교 행사에 다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공부 시간이 더 부족했던 것 같고, 그 상반기에 공부했던 내용은 새 책을 이제 다 구입을 해서 전년도 책을 보면서 다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밑줄을 치고, 기출 문제를 프린트해서 해당되는 내용 그 옆에 다 붙이고 답을 다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대략 그네 권의 책을 새 책으로 다 옮겼었고, 그리고 6월 정도까지는 그 기출 풀이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이론서의 키워드를 전부 다 색칠을 다 했습니다. 네 권을 하면서 그 키워드를 찾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도 또 보이게 됐고, 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구나라는 게 이제 눈에 들어왔고, 이 작업이 사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요. 이 작업을 다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구조화가 됐었고, 예를 들어 지역사회 간호의 이제 목차가 어느 정도 떠올랐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과 중요 키워드가 80% 정도는 인출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색칠한 작업을 바탕으로 이후에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짝 스터디 선생님과 모의고사를 시간을 정해서 다 써봤고, 틀린 부분은 다시 외우고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범위 한정별 모의고사,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문제는 꾸준히 성실히 다 풀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집도 굉장히 활용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7월부터 그 모의고사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 모르는 부분은 다시 외우고 좀더 이제 확장을 해서 나올 부분을 옆에 다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론 강의와 기출 문제를 세트로 돌리는 식으로 7월 이후부터 공부를 했었고, 9월 말쯤 되니까 대략 5회독 정도를 했었습니다. 1회독의 기준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다 외운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다 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기출 문제 중에 지역사회 문제 중에 그 간호 과정의 목표 유형을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과정 목표, 영향 목표, 결과 목표가 답이었는데, 저는 이제 구석구석을 다 봤기 때문에 그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었고, 근데 주변에 다른 선생님들 보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못쓴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구석구석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한 그 키워드 중심으로 반복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절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작년 공부하면서 또 느꼈던 점이, 이 시험이 어느 정도 쌓여야지
되는 시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횟수로 따지자면 대략 4년 정도를 공부를 했었는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날수록 이제 모르던 부분들이 잘 보이게 됐고, 구석구석 어느 정도 이제 암기가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교수님 말씀대로 반복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학 공부 방법은 제가 사실 재작년에 교육학을 열심히 했었는데 작년에는 상반기에 거의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모의고사를 그 매주마다 스터디로 풀로 이제 써보는 공부는 계속했습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단권화된 자료로 계속 반복을 하는 식으로 교육학을 공부를 했었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교육학 방법은 상반기부터 한 시간이라도 계속 내용을 보면서 반복을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이 이제 2차 시험이라고 할 정도로 범위도 굉장히 광대해졌고, 여러 이런 교육적인 이슈나 이제 교육 정책을 반영한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체계에 한정돼서만 의존을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2차 면접 시험 준비를 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면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2차 공부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고, 제일 먼저 시책, 23년도 시책을 다 프린트해서 제본을 해서 스터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시책 공부가 굉장히 어렵고 낯선 교육적인 용어,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다 외우는 것이 아닌 시책에서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나에게 필요한 방안을 찾아내는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책을 저의 교육 답변에 적용을 했었고, 또한 인트로 아우트로로 시책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공부하고 다음으로 이제 사이다 목차 순으로 중요 주제를 45주제 정도 추린 다음에 한 주제당 인트로, 교육 방안 세 가지, 그다음에 아우트로 요 세트로 다 구상을 했었고 파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상형 문제였던, 예를 들어 에듀테크를 활용한 지역교육 협력 방안이라고 한다면, 인트로를 경기교육은 에듀테크를 주 엔진으로,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을 보조 엔진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로 이제 시작을 했고, 방안을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했었고, 아우트로를 이제 제가 현장에 나아간다면 에듀테크 역량과 소양을 갖춘 경기 보건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평가실에서 인트로를 얘기할 때부터 그 면접관님들의 굉장히 호의적인 표정과 채점을 이제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책을 적용한 인트로 아우트로가 굉장히 특화된 대답이었구나라는 거를 느꼈었고, 즉답형도 대답은 좀 어긋난 대답들이 많았지만, 인트로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즉답형 문제가 예상 외에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아서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당당하게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고, 이러한 이제 자신감 있는 태도와 그 시책을 적용한 인트로 그리고 교육 방안을 이제 늘 대답했던 것이 이제 100점을 주셨던 이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렵지만 교육 시책을 공부를 꼭 하는 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창의적인 이런 답변 방안이 굉장히 고득점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당당한 이런 태도가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답변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의 그 틀리고 맞는 것보다 이러한 시책 적용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저는 네, 추천해 드리고 싶은 2차 교육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그 해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 정말 힘든 여정인데, 이때 믿음과 자신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 합격생인데, 나이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젊은 우리 20대 선생님들하고 비교를 한 적도 없었지만, 이 선생님들에게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오히려 이런 암시를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힘들 때, 제 가장 좋은 시기에 합격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자주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을 네,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키워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반복 학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의 힘이 정말 크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다 외워지고 인출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자신감이 생겼었고, 그리고 저의 경우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대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물리적으로는 짧은 교육 시간이었지만, 키워드 중심으로 반복을 하는 이런 교육 방법이 저를 이제 고득점 합격으로 이끌었던 이제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키워드를 꼭 표시를 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반복을 하는 이러한 학습법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